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상향 투자 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종목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대왕고래 요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네. 예, 대왕고래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계약한 회사는 싱가포르 기업인 이스턴 내비게이션입니다. 보급선은 육상과 해상 구조물 사이를 오가며 물자와 인력을 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이제 12월부터 40일간 탐사 시추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탐사 시추 항공을 뚫을 때 비용이 약 1천억 원이 투입이 되며 수년에 걸쳐 5천억가량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석유공사는 노르웨이 기업 시드릴과 시추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2월에 시추가 진행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이슈가 나올 것이니 이슈가 나올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종목 먼저 한번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환율과 유가 하락으로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낮아졌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 덕에 실적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도입 단가는 국제 유가 등에 연동이 되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유전이나 가스전이 발견되면 도입 단가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뭐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들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제 8월 초에 전해졌었는데요. 네. 석유공사가 사업 설명회 등 주관사로 역할을 할 것이고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과 판매와 더불어서 천연가스 탐사 개발 등 전 밸류체인에 대한 역량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여 이제 대왕고래가 있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요. 네. 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이제 대왕고래 이슈 초기에 이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좀 살짝 하락 후 좀 조정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예, 22일 이평선 44,500원 부분만 지지해 준다면 예, 이슈 시 또 뭐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해 보입니다. 네, 대왕고래 관련주로 한국가스공사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을 때 또 불거질 때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볼 게 있을까요? 네, 네. 네 화성밸브입니다. 네, 화성밸브는 가스 화학약품 공급 차단용 밸브 제조회사로 종합 산업용 밸브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 체제로 비교적 제품 마진이 높은 편이고 도시가스사와 직판하고 있으며 자체 판매 대리점을 통한 판매망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 보유한 해저 생산 시스템 관련 기술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 주관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업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화성밸브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21일 이제 강한 양봉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고 23일에는 신고가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지금 오늘도 좀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13,400원을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 이슈가 있으실 또 예, 추가 상승도 한번 더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화성밸브입니다. 산업용 밸브 제조 업체인데 13,400원 선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으니 대응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네, 종목 볼까요? 네, GS글로벌 한번 보시겠습니다. GS글로벌이요. 네. 네. GS글로벌은 이제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무역 유통을 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및 복합 활용 발전, 설비 제조 개발 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 해상풍력 수주 호조를 바탕으로 2분기에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GS글로벌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대왕고래 프로젝트 최대 수혜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유일하게 해상가스전 탐사와 개발 경험을 갖춘 기업으로
대한고래 프로젝트 전략회의에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GS 측에서도 회의에 참석하면서 관련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이제 굳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GS 글로벌 차트를 또 한번 보시면요. GS 글로벌도 네, 그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조정 구간을 다지고 이제 다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이제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은 4,400원 부분에 좀 약간 저항대가 보이는데 4,400원 돌파를 해주면은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해상가스전 개발 경험을 보유한 GS 글로벌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안 이사님이 한선 엔지니어링 요 종목도 유심 이렇게 보고 계시나 봐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도 한선 엔지니어링도 이제 빠질 수 없이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은 튜브 피팅과 밸브 및 배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조성, 해양,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EESS 등 유체 흐름의 제어가 필요한 모든 산업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의 9조 원대 초대형 석유화학 사업과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 또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최근 거래대고 보시면 2천억 정도 나와주면서 수급이 붙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1,700원 계속 지지해주고 재료가 나온다면은 14,000원을 돌파도 가능 지금 14,000원 돌파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최근에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순조로이 그리고 문제 없이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 네 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주말에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대선 전국을 앞두고 있지만 누가 돼도 이쪽은 수혜를 보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맞습니다. 쪽이죠. 네. 바이오 관련주에 빠질 수가 없겠죠.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바이오 주들이 핵심 주도주로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지난 블랙 먼데이 이후 회복세도 뚜렷했고 실적 개선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국내 증시의 헬스케어의 시총 비중이 6월 말에는 8.9%에서 현재 10.7%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국내 증시의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 상반기 2조 원대 매출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연 4조 원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유한 양행이 이제 얀센의 기술 이전한 렉라자가 미국 FDA 승인으로 국내 헬스케어의 높아진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알테오젠을 필두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빅파마들과 연결점을 늘리면서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9월 말 미 하원 전체 회의에서 상정될 생물보안법도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엔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반사 이익 여부가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중국 CDMO 의존도는 한 79%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인데 네. 생물보안법이 상정되면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 우선 요즘 너무 핫하죠. 네, 유한양행 먼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이제 폐암 치료 신약제인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 제약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한양항의 렉자다 기술은 기술을 이전받은 존슨앤존슨이 상용화를 마친 뒤 매년 최대 3천억 원 수준으로 로열티를 받을 전망입니다. 렉라자는 먹는 3세대 폐암 치료제입니다. 방사선 화학요법인 1세대 항암제와 암세포만 공략하는 2세대 항암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개발된 치료제입니다. 렉라자는 폐암세포 성장에 관하는 성장인자 수용체의 신호전달을 방해해서 폐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유한양행은 2018년 존슨앤존슨의 얀센에 렉라자 개발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1조 6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렉라자가 상용화되면 전 세계 판매액의 최소 10%를 로열티를 받는다고 하는데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계속 투입하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도 뭐 제2의 렉라자 탄생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지난주에 최고가를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렉라자 이후 이제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23일 이제 금요일에 이제 신고가를 보여주고 오늘도 조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23일 종가 기준 10만 6천 원, 네. 10만 6천 원을 좀 지지하시는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폐암 신약 렉라자로 최근의 분위기와 흐름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유한양행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아까 안 이사님이 소개하면서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저도 궁금했던 알테오젠인데요. 네, 예. 네. 알테오젠 경우 이제 지난주 자체 개발한 히알루론이다제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으로 실적 호전의 기대감에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조직 내 약물 전달을 돕는 효소로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물질의 특허 등록 허가로 해당 물질을 사용한 다양한 치료제가 미국에 진출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고 효과적인 이제 지적 재산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테오제는 사우디아 국영기업과 황반변성 치료제의 중동과 북아프리아 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황반변성은 눈 조직 중에 황반에 발생하는 변성으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이 약은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으로 해당 의약품은 한 해 매출이 1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저렴한 복제약이 나오면 글로벌 시장에서 큰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시장인 이제 미국에서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으로 출시가 좀 늦어질 전망입니다만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판권 계약도 이루어진 것도 있고 유럽 의약품청에 판매허가 신청을 하면서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알테오젠도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요, 7월 이제 31일에 신고가가 나왔고 조정 후 23일부터 이제 또 다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지금 30만 원 지지선을 보시고 또 지금 또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오면은 상승 여력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테오젠이었습니다. 30만 원선 지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리가켐 바이오인데요. 예. 네.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얀센에 약 2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업계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사 기술로 개발한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인데요. ADC는 암세포 표면에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와 독성을 지닌 약물을 링코로 연결한 차세대 치료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적을 향해 가는 뭐 유도 미사일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정상 세포가 아닌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리가켐 바이오는 이제 국내에서 ADC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ADC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얀센과 체결한 기술 수출 계약금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이번 2분기에는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네. 리가켐 바이오는 얀센의 계약금과 더불어 올해 초 오리온이 지분 25% 가량을 인수하면서 나빅판 주식 대금 5천억 규모도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리가켐 바이오도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오늘 지금 신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선 88,000원, 예, 88,000원 부분 지지를 해주시면은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리가켐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이슈로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차 화재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뭐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데 우린 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이 이슈를 바라보면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네. 예. 예.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인천에서도 예,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또 용인에서도 도로변에서 좀 유사한 화재가 있었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그리고 좀 이슈가 된 게 미국의 지난주 22일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이 화재가 이어지면서 16시간 고속도로를 폐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당국에서는 이제 배터리 관련 화재 위험을 인식을 하고 안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고도화입니다.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제조사가 생산하는 배터리에 탑재하는 BMS는 대규모 발열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때문에 사고를 1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민테크 먼저 보시면은요. 민테크는 이제 배터리에 교류 신호를 주어서 나오는 저항을 가지고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임피던스 분간법 EIS를 기반으로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진단 시장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이상적으로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의 발생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민테크는 전기차나 배터리 톱기어 기업인 현대자동차,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을 전략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GS에너지, 포스코, 에코프로 등과도 연구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캐지움 우려에도 고객사 수주 본격화 등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성장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요, 5월에 상장을 하고 하락세를 보이다가 12일에 상한가까지 간 후 상한가 부근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슈가 또 있고 하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상승 시에는 11,100원 부분에 조금 저항대가 있는데 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이들 중에 안 이사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지 공략주를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공략주 들어볼까요? 네. 네. 요즘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기술 이전에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ABL 바이오는 네. 이중항체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약물이 없는 만큼 시장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중항체 ADC는 하나의 항원만 표적하는 단일항체의 ADC에 비해 안정성과 항암 혁명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ABL 바이오는 기존에 다른 기술 이전 계약권도 있고 글로벌 제약사와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 세부 조건 협의 중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차트로 볼까요? 네, 차트를 지금 바로 보시면은요. 지금 8월 20일 신고가 달성하고 또 오늘 또 신고가를 좀 달성 오늘 지금 최고가로 33,000원까지 지금 갔다가 살짝 지금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31,500원을 예,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35,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로 ABL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이중항체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제인데 아직 선점한 업체가 없나 봐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그 파일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는 3만 5천 원 선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상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